이건 뭔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아이고. 아이고야. 아니 내가 저번에 끝나가니까 슬퍼가지고 울었거든요? 여기서 작은 사장님 공감 못해. 왜 울지 하는 표정으로 쳐다봐. 사장님 공감하지 않아요? 그쵸? 진짜로 공감하시는 거 맞죠? 공감하는 거 맞죠? 맞아. 내가 사장님은 공감할 줄 알았어. 이런 건 공감해야지. 공감해주니까 너무 좋네. 틈이 있는 부분을 퍼티로 채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내 눈에는 틈이 안 보이는데. 다 채운 것 같은데? 아, 저 구독자님이 사진 그려주셨거든요. 보여드려야겠다. 저 구독자님이 그림 그려주셨거든요. 너무 잘 그리셨죠? 선배님 이뻐. 거기 아까 왜 일단 들어요? 그냥 보고 있는 건데. 더 해요? 한 세 번만 지나가지고. 됐다. 저 바릅니다. 네. 발라주세요. 와. 와. 날씨가 미쳤어요. 더워지고 있어. 혼자 말하고 있었어요. 초반에는 부끄러워가지고 공방에서 말 못했거든요. 요새는 해요. 선생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선생님 구독과 좋아요. 하지 마요. 알림 설정. 하지 마요. 왜요? 왜요? 또 왜? 왜? 슬퍼하면 혹시 불안하나요? 플라이머는 200억을 끝난 것 같아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재밌네요. 잘합니다. 네, 하세요. 이건 어디에 바르시게요? 여기 옆면에 퍼티로 큰 배를 박으면 쪼개지거나 깨져요. 그래서 나무 톱밥을 해줘. 갔어 보시 같아. 뭐지? 먹고 너무 얇기. 배고파. 아 그렇게. 와 더워서 못 입겠다 이제. 오늘 너무 덥다. 와 바로 말라버리네. 와 덥다. 큰일 났다. 색깔 안 발랐어. 여러분 그리고 이거 침대 확장판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확장되는 판도 만들었어요. 안 열려요? 아 귀찮아 가지고 안 안 열린 줄 알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아유 큰일 났네요. 짜잔. 진짜 집 같지 않나요? 저 여기 살짝 갈았거든요. 잘못해가지고 말 안 할 거예요. 거의 조각가 수준이네. 톱밥을 쓸 만큼만? 아 이거 약간 그거 같다. 참치밥 여기지. 맛있겠다. 나 이제 좀 어디를 채워야 되는지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들었다. 안 보이고 싶은데. 잘 배웠다. 보이네. 드디어 보이기 시작. 보여버리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 지금 여기 바른 게 각도가 애매해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어. 우리가 생각보다 맨들맨들 안 되는데 괜찮나요? 맨들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 나만 힘든가 이거? 저도 힘들어요. 좀 쉴까요? 다 바르고 쉬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 통하네. 이게 맞나? 아 힘들어. 아 근데 너 이뻐 하면 재밌는걸? 내일도 이거 와서 하면 돼.
왜 파티가 또 남은 거예요? 왜? 재밌다면서요? 남은 데가 있어요?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건 어제 작은 사장님이 해주셨어요. 이 어려운 걸 해내십니다. 봐봐요. 여기를 다 눌러준다고. 여기요? 네. 저 구도 좀 한번 바꿔주실래요? 어떻게 바꿔줄까요? 미적 감각을 믿어보겠습니다. 안 되지, 너 어떡하지? 헐, 큰일. 게임은 어떡해요? 오, 슈퍼카 같네. 이거 이름이 뭐라 했죠? 칼림바? 지금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대박이죠? 난 다이어터니까. 이제 곧 끝나니까 약간 서운하시지 않아요? 서운하네요. 언제 오시죠? 저랑 1년 꼭 끊기로 하시지 않으셨나요? 캠핑할 때 호두 용품 많이 썼잖아. 진짜 뭐 만들러 자주 올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미쳤어. 대박. 잠깐 구도 잡으려고 가운데로 맞췄는데 내 캠핑카 너무 예쁜 것 같아. 얼른 와봐요, 사장님. 화면에서 엄청 이쁘게 나오죠, 제 캠핑카. 그러네. 카메라까지 되게 매번다. 스튜디오 느낌이야. 으야! 아우! 아씨! 조심해야죠. 사장님도 서운하시죠? 뭐가? 이제 곧 끝나잖아요. 아, 끝나니까? 아니, 근데. 근데 뭐요? 진짜 안 올 것도 아니고. 진짜 안 올라고? 나 그럼 진짜 서운해. 진짜 오죠. 오전에 페인트 칠 한 번 싹 하고 오늘 날이 좋아가지고 말라서 지금 2차를 칠하러 왔습니다. 한 번 칠하니까 나무 무늬가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2차 칠하고 그래도 무늬가 마음에 안 들면 주말에 와서 한 번 더 칠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주말에 나왔거든요. 오늘 오전에 페인트 칠하고 마르면 오후에 바니쉬까지 바르려고 해요. 이거 자동이에요? 네. 어, 진짜? 아, 너무 좋아. 아, 여기 공방 너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사장님들 일 보러 가셔가지고 저 혼자 있거든요. 구독자님이 강이랑 제 사진 그림으로 그려주셨잖아요. 그거 택배로 보내주셨거든요. 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셨지? 제 인스타 가보면 이 사진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그려주신 거예요. 뭐 사장님들도 엄청 잘 그렸다고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이 좀 작을 줄 알고 캠핑카에 걸어놓고 싶어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커가지고 캠핑카에는 못 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사조 완성시켜가지고 첫 캠핑을 갈 때 이 그림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번 주말에 나와가지고 큰 사장님이랑 페인트를 싹 다 다시 한번 칠했거든요. 페인트 칠할 때 약간 지루해서 노동요를 듣고 싶어가지고 칠하는 장면은 따로 안 찍었어요. 저작권은 소중하니까요. 이 수납장들을 만드니까 진짜 집 같은 느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작업복 입을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버지. 왜 누워서 오지? 깜짝이야. 일 많이 만드셨어. 올릴 때 올린다. 여기는 몇 센치예요? 여기는? 나무가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훨씬 이쁘다. 이거예요? 너무 이쁜데?
이게 상태가 진짜 좋대. 근데 진짜 이쁜 것 같아. 응. 여러분 이걸로 제가 구독자 이벤트 할 거예요. 도마 만들어가지고. 이게 되는데 좀 이따 또 한 번 더 하시고. 3? 아니 여기는 잘라내. 여기 잘라내. 이거 크기 딱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이쁜 것 같아. 이게 승이에요. 너무 예쁘다. 샌딩 순서 기억나요? 숫자가 낮은 것부터.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해야 돼? 하면 좋았다. 아, 잘하네요. 다시 해요? 이 색이 되는 거예요? 오, 너무 예쁜데? 약간 색 연할 때는 쓱 했는데 너무 예쁘다. 그래서 다 올려놓은 것 같은데. 비싼 건 이유가 있어. 김치 자르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김치 자르시래요 여러분. 웬만하면 플레이팅용으로. 김치는 실리콘 도마에. 강이 웃는 사진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선이 정확해야 돼. 그래야 될 것 같아. 이 색깔에도 나오나 레이저가? 저는 대충 이런 모양으로 그려서 넣으려고 했거든요. 구독자 이벤트 설명을 해볼까? 잘 설명해보세요. 웃지 마세요. 왜냐? 화가 날 것 같아. 이따 나 혼자 해야겠어. 해요 지금. 아니 부끄러워. 조금 둥글둥글하게 할게요. 응. 이렇게. 응. 이렇게 하자고. 진짜로? 아, 끼워가지고 하는 거야? 너무 예쁜데? 예쁘지? 역시 가능하네. 레일을 달아도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봉을 달아줘도 되고. 여기서 누가 잤어요? 내가 잤어. 어제 침 흘리면서 잤어. 이만큼 발라요? 응, 발라요. 벌지왁스예요. 많이 바르면 좋은 건가? 빈틈없이 발라줘도 좋아요. 그 정도면 되긴 한데. 아까운 거 아니지? 비싼 거긴 해. 여러분 많이 바르겠습니다. 공방에 와가지고 제가 캠핑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캠핑카 모양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바꿨거든요. 자동차 모양에 강의 얼굴을 넣고 옆에 제 글씨체로 강을 적었거든요. 반대쪽에는 선지 발트를 넣었어요. 원래 도마에 아무것도 안 적고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구독자 이벤트용이고 의미가 들어간 도마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강의 그림만 딱 넣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제 거에는 선지 발트를 적어놨었어요. 근데 얘네가 글씨가 너무 귀엽게 나와가지고 네, 구독자님들 용도 선지 발트를 넣어가지고 네, 만들려고요. 이 도마를 보면서 저와 강의 생각을 해주세요. 제 거는 사장님들이 선물로 주신 거고 구독자님들 거는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구독자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 문을 아직 제가 안 만들어서 만들려고 했는데 흰색 페인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상판 만들었던 화이트업으로 하려고요. 여기 커튼이랑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좋아. 너무 예쁘지 않아? 순간이 어디냐? 순간이 어디서? 내가 이제 등장하면 되나? 얘는 확신의 이다. 이거 그때 사장님이 준 거. 맞아. 첫장상에 나왔어. 이렇게 루돌프를 세워놓는 거지. 진짜 너무 귀여워. 와가지고 봐봐. 여기를 이만한 강의 사진을 놔두는 거지. 그쵸?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하나만 더 줘. 하나만 더. 여기도 놔두게. 아, 그래. 나도 줄게.
다 가져가냐? 아니다, 하나 안 줘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충격.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오늘 끝? 귀가.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아, 저 금붕어 오랜만이다. 금붕어 아니에요? 그럼요. 열대요. 아, 열대요. 찍는 거예요? 네. 옆. 일요일에 갖고 캠핑 가. 아, 가도 돼. 가도 되고. 너무 좋아. 그럼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에어컨. 엠보싱은 원래 돼 있었어요. 이거 하얀색 지금 보이는 거 있죠? 네, 냉장고도 있네. 태양열. 어, 태양열도 있어요? 오늘 올렸어요. 와, 너무 부럽다.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얼굴 나가셔도 되죠? 네, 나가도 돼요. 드디어. 다음에 네. 올게요. 네. 가자, 가자, 가자. 다 했겠지? 에이, 참.